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1999년 12월 31일, 끝난 줄 알았던 세상 속에서 또다시 시작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 영화 세기말의 사랑에 배우 이유영 씨, 임선혜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아, 뒤에 잠깐 네, 포스터가 떨어졌는데 아이고. 잠시 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좋은 징조인데요, 뭔가. 네. 오늘 재밌을 네, 그런 예정이에요. 8413님이 이유영님 안녕하세요. 평소 작품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보라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연기도 잘하고 여리여리 예쁜 이유영 배우님 왕팬이라고 하트를. 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4502님이 와 저는 유영 언니 갈색 눈동자가 너무 부럽고 너무 예쁘대요. 오늘 보라 보면서 눈동자에 푹 빠지겠다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눌 얘기 나눌 영화에서도 또 그 갈색 눈동자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님이 감독님 포스가 멋지시다고. 우리 아침에. 전 감독님 뵐 때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어, 진짜로. 어떡하지? 2393님은 임선혜 감독님 전작을 재밌게 봐서 세기말의 사랑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69세도 그렇고. 유나님이 전작인 69세 부국제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잖아요. 집에 혹시 장식장 하나 새로 들어놨을 것 같다고 어떤가요? 아니요, 와 2020년에. 다, 네, 다 접어서 그냥 네. 이렇게. 장롱 안에 훅 넣었어. 아, 진짜요? 너무 짐작이 되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무려 5관왕을 또 차지하셨었죠. 자, 3302님이 유영 씨는 재작년 예능 딱 한 번 간다면에서 이규영 씨, 임지연 씨, 이상희, 엑소수 차서원 씨랑 같이 여행 간 거 정말 재밌게 봤대요. 유영 씨의 엉뚱한 매력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재작년에 같이 네. 호주로 다녀오셨죠? 너무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갔다 와서 또 가끔 모이기도 하나요? 뭐 바쁘시겠지만. 네, 각자 다 바빠서 네. 다 같이 모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계속 연락하고 네, 아직도 서로 응원해주면서 연락 주고받고 지내고 있어요. 단톡방 같은 게 있나요? 네. 친구들끼리 그렇게 여행을 가면 평소와는 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데 네. 혹시 뭐 재밌었던 분이나 의외였던 사람이 있다면? 다들 이제 동기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수호, 이제 엑소의 수호 네. 준미언니가 좀 일찍 활동을 하게 됐고 저랑 동기가 아니어서 잘 몰랐었는데 수업 잠깐 같이 들은 게 다였거든요. 근데 너무 책임감이 강하고 거의 뭐 그 엑소의 리더여서 그런지 저희 그룹 거기서도 이제 리더 역할을 해주면서 너무 든든하고 생각보다 훨씬 든든하고 너무 잘 챙기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덕민님이 임선혜 감독님께서 감독이 되기 전에 스토리보드 작가로 엄청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국 영화 스토리보드라는 책도 내셨더라고요. 영화 사바, 수상한 그녀, 화차, 그리고 땡플릭스, 오징어 게임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토리보드 작가로 활동을 하셨다고. 우리 지금 듣는 분들은 스토리보드가 어떤 작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네. 이제 감독님하고 시나리오를 놓고 일종의 그림 대본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나리오에는 뭐 지문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도 다 생각하기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그림으로 촬영할지를 스토리보드 작가랑 감독이랑 촬영 감독 또 스크립터 이렇게 넷이 앉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콘티를 짜는 거죠. 콘티브 그걸로 가이드를 삼기도 하는데 네네. 저는 예전에 찾아보니까 제 영화도 음치 클리닉이라는 영화도 스토리보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아, 너무 그쵸? 신기했어요.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고 나서는 아들이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아, 네, 그렇죠. 그게 이제 69세 데뷔하고 나서인데 네. 감독님하고는 황동혁 감독님의 전작을 다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 이제 스토리보드 작가 졸업했는데 안 할 거야 막 이랬는데 감독님이 또 한 번 더 같이 하자 그래서 마침 일도 없고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지만 네. 이제 스토리 그 오징어 게임이 워낙에 이제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스토리보드 작가로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보드 작가로 더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서 우리 엄마가 오징어 게임 스토리보드 작가라고 와. 엄청 자랑을 했던. 아, 귀엽네요. 새해 극장가는 또 한예종 10학번이 또 접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개봉한 영화 세계만의 사랑, 유영 씨를 비롯해서 뭐 시민덕희의 안은진 씨가 나오고 파묘에선 김고은 씨가 나온다고 이렇게 개봉 일정이 비슷하면 아, 좀 애매한데 연락해서 서로 이렇게 응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 착합니다. 정말 경쟁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개봉을 해도 네. 경쟁 이런 거 전혀 없고 서로 진심으로 네 영화도 잘 되고 내 영화도 잘 되고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응원 서로 해줍니다. 너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0239님이 임선혜 감독님 원래 감독님이 꿈이셨나요? 아니면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다가 감독이라는 직업에 눈을 뜨게 되신 건가요? 영화에 이제 입문하기 전에는 원래 의상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어울려요. 네, 근데 사실 고등학교 이제 입시 미술을 하면서는 네. 그냥 그때는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 못했다가 학교에 들어와서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영화를 너무 좋아하긴 했는데 내가 감히 감독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영화를 좋아하다가 영상 작업을 만들다 보니까 아 이걸 직업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토리보드 작업이 학교를 아직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보니까 더 영화 연출을 하고 싶다 해서 네, 좀 늦게 하게 됐지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8841님이 유영 씨가 출연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캐릭터도 다양해요. 영화 장르만 로맨스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엉뚱하고 귀여웠고 또 디바에서 보니까 섬뜩하기도 하고 유영 씨가 연기한 캐릭터 중에서 혹시 실제 성격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는 뭔가요? 자주 물어보시죠. 뭐 조금 다 있지. 영민은 아니에요. 영민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성격이랑 좀 많이 비슷하고 이번 굉장히 소심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그 홍상수 감독님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라는 영화에서 역할이 그냥 평소 저 같대요. 그래서 애들이 말해준 거 듣고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5332님이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가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영화래요. 세기말의 사랑 드디어 개봉을 하는군요. 감사하다고 지금. 오늘 개봉이다. 네, 오늘 개봉입니다. 엄청 기다렸대요. 바로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영화관으로 달려가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감독님께서 영화 세기말의 사랑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컨닝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아, 예. 원래 유영 씨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세기말이라는 별명을 가진 영미라는 그 공장에서 격리과장으로 일하는 주인공이 그 같은 공장의 배송기사 구도영이라는 사람을 짝사랑해요. 근데 그가 이제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빼돌리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 때문에 무마해주고 자신이 뭐 나름 이제 부업 알바를 해서 또 다시 돈을 채워나가고 있던 중에 영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산 큰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종의 조문을 온 사람이 구도영이에요. 근데 와서 자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는 자신이 그동안 이걸 무마해준 거를 알게 된 것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둘이 공금 횡령 그리고 영미는 공금 횡령 방조죄로 경찰에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영미가 이게 이제 1999년과 2000년도 배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천년이 된 2000년도에 영미가 이제 형을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는 날 영미 앞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여자가 구도영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네가 손해본 돈 내가 갚아주겠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이야기인데 공교롭게 불편한 동거까지 하게 되면서 그 두 사람이 어떤 이제 서로 간의 질투와 연민의 그런 사이에서 어떤 마음들을 좀 보게 되는 영화인데 끝내는 영미가 자신의 무너진 삶과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지 어떤지 궁금하시면 극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다 본 것 같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초반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영화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영화 세계말의 사랑이 감독님께서 2013년에 또 졸업작품으로 썼던 시나리오래요. 무려 10년 전에 쓰신 작품인데 69세에는 여성신문 칼럼을 보고 또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하셨었는데 세계말의 사랑도 혹시 그런 영감을 받았던 곳이 있냐고. 세계말의 사랑의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아까 그 영미 앞에 나타난 아내인 유진이라는 인물은 유성 씨가구나. 네, 근육병을 앓고 있는 전신 장애 이제 전신 지체 1급 장애인이에요. 네. 제 가족 그 주변에 친척분 중에 유진과 같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선천적인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이제 20대 중반 초중반쯤에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실제 외모도 예쁘시고 성격도 까탈하시고 그러니까 장애가 됐다고 해서 그분의 어떤 성격이나 취향이나 이런 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선입견으로부터 그런 걸 좀 각성이 일어나서 그런 걸로부터 좀 인물을 만들었다가 제가 아무래도 당사자성은 아니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인물과 이렇게 주인공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약간 영미 캐릭터가 제가 약간의 투영이 된 그런 인물로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좀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우리 이쯤에서 노래 듣고 2부에서 영화 세기말의 사랑 자세한 이야기 또 이어갈 건데요. 이영 배우의 또 신청곡을 들어볼까요? 이영 배우님이 불어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죠? 제가 불어를 전혀 못하고요. 네. 그 어떤 드라마에서 불어를 그 통역사? 역할로 나와서 그때 잠깐 공부해가지고 연습해서 불어 했었는데 이거 전혀 읽을 수... 스텔라장 제가 좋아하는 스텔라장 가수의 라물 그냥 한국말로 사랑이겠고 바게트겠지 파리 이제 스텔라장이 직접 작곡 작사한 그런 샹송인데요.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또 그때 유럽 감성의 노래를 하나 추천하고 싶어서 너무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네, 우리 라무르 르 바게트 바이. 네, 좋아요. 요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영화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감독 김지훈이 사랑하고 배우 오정세가 사랑하는 배우 신혜선이 사랑하는 배우 박선호가 사랑하고 박성웅이 사랑하는 배우 김태희가 사랑하고 애청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감독 임선혜가 사랑하고 배우 이유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가변님이요. 이유영님 얼굴 소멸되겠어요. 혹시 혈액형이 인형? 네, 가변님 장난이 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주님은 어머 감독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달콤하냐고 영화 소개하시는데 푹 빠졌다고. 감사합니다.
7472님이 오늘 팀 세기말의 GV에 이유영 배우님까지 완전체가 모인다고 해서 너무 기대 중이래요. 이따 만나요 하셨어요. 이따 오시는 분다. 아, 이따 봬요. 1207님은 세기말의 사랑 영화제랑 시사회에서 벌써 총 6번을 봤대요. 와, 감사해요. 와, 하트를 이렇게 써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본을 보라에서 그만큼 재밌고 유쾌한 영화니 다들 꼭 극장에서 봐주세요 하셨습니다. 유영 씨는요, 세기말의 사랑에서 영미 역을 맡았어요. 아까 감독님이 영미의 캐릭터에 감독님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유영 씨가 생각하는 영미는 어떤 인물이에요? 영미는 평생 무엇 하나 욕심내지 않고 좀 소심하게 살아온 그런 평범한 인물인데요.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어떤 컴플렉스를 지니고 있어서 좀 사람들로부터 숨어 지내는 인물, 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내는 그런 인물인데 천성이 착하고 또 책임감이 정말 강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살까 그랬는데 그런 자신을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감독님이 영미 역할로 유영 씨를 또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이제 뭐 영화나 다른 작품에서 이제 유영 씨 봤을 때 물론 되게 스펙트럼 넓으시잖아요. 되게 청순한 역도 하시고 되게 판부파탈도 하시고 근데 뭔가 아까 유영 씨는 본인과 좀 다르다고는 했지만 뭔가 되게 장난기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저는 영미가 물론 극 초반에는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극 초반에도 사람들이 너 세기말 같다고 막 욕할 때도 그 마스크 안으로 영미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삐죽이면서 욕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단단해 보이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할은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니까 이제 감독,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도화지에 새롭게 뭔가 남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한 모습을 끄집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영 씨를 흠모하고 있다가 캐스팅을 했죠. 네. 너무 사랑스럽고 잘 어울렸어요. 영미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어서 덧니와 빨간 머리를 선택하셨다고 감독님의 아이디어였다고요. 근데 유영 씨는 덧니를 3개 끼고 싶어 했는데 감독님은 2개면 충분하다고 말리셨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영 씨를 좀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영화 속에서 조금 사람들이 약간 놀림을 받을 만한 인물로 좀 바꿔야 되는 것도 분명 약간의 숙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뭐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약간은 좀 다른 느낌으로 보여주고 싶다. 마치 예전에 그 버지니아 울프를 연기했던 니콜 키드만이 이렇게 코를 조금 성형하듯이 살짝 길게 붙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환기가 되는 어떤 배우의 다른 면을 보는 그런 것처럼 유영 씨도 덧니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해 보고 싶다 했었는데 되게 좋아하셨고 실제로 그 덧니를 함으로써 발음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영미의 느낌 캐릭터로서 잘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비호감 외모를 표현해야 돼서 뭐 주근깨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덧니여서 그래서 이왕이면 3개 하니까 파격적으로 조금 비호감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또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자고 하셔서 2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포스터로도 지금 뒤에 보시면 공개가 됐는데 이 빨간 머리는 가발인 근데 제가 영화를 봤더니 가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두피 괜찮나 싶었어요. 그럼 너무 성공했다. 진짜요? 네. 사실은 뭐 당연히 배우님들 거기 또 민트색 머리 하신 오준 역할의 문동혁 배우님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작품을 같이 또 동시에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2주 만에 그게 다 빠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연결도 계속 해야 되고 머리는 계속 자라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서 우리 영화 제작비에 가발과 영미의 이제 영화 속에
뒷부분에 드러나는데 이제 화상 부분이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었던. 아, 어쩐지 이게 안 쓴 것처럼 편했어요, 가발이. 아, 정말요? 좋은 가발로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냥 제 머리인 것처럼 편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개성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면 뭐 화장도 하지 않고 노메이크업으로 촬영장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영 씨는 어땠냐고, 가장 고민했던 점이나 또 어려웠던 게 있다면. 저는 그 가발도 제 머리인 것처럼 편했는데 아예 화장을 안 하고 촬영을 했거든요. 맞아요. 좀 인위적인 주근깨나 이런 다른 분장을 더하진 않았지만 일부러 화장까지는 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맨 얼굴로 촬영을 했는데 보통 촬영할 때 배우들이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네. 뭐 먹을 때도 묻을까 봐 신경 쓰이고 화장 망가질까 봐 조금 자신을 다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답답한 게 있죠. 네. 영미 역할을 할 때는 뭔가 그런 거에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좀 해방돼서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좋았어요. 그리고 영미처럼 자꾸 입술 터서 오고, 아이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분장인가 이렇게 헷갈릴 더 망가지려고 정도로. 평소에도 막 입술 계속 뜯고, 정말 계속 뜯고 있고, 아이고. 살 찌려고 계속 먹고. 그랬군요. 3323님이 부국제에서 영화 세기말의 사랑을 봤대요. 시작할 때 흑백 영화인가 했다가 2000년대가 시작되니까 컬러 영화로 확 바뀌더라고요. 감독님이 이런 효과를 넣으신 이유가 있냐고. 영화 두 편 보는 느낌이라 좋았대요. 아, 네. 일종의 이제 영미라는 인물을 세상이 좀 선견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미가 이 2000년이 시작되면서 컬러로 바뀌면서 핑크색 운동화로 탁 이제 세상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도 흑백 장면을 볼 때는 그 장면이 그 신발이 뭐 흰색 운동화가 많이 낡아가지고 좀 바래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미는 왠지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을 것 같은 인물로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그럼 연출적으로도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보자 해서 세기말에서 그러니까 영미가 출소하기 전까지는 흑백으로 처리를 하고 출소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뭐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뭐 되게 불완전하게 시작은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영미가 이제 색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해서 아예 연출적으로도 1막은 아예 흑백으로 가는 걸로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결정을 했던 거죠. 네. 앞서 살짝 얘기했지만 배우 임선우 씨가 연기한 유진은요. 극 중에서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유영 씨가 임선우 배우와 함께 연기를 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이번에 호흡 처음 맞추신 건가요? 네. 언니 처음 만났어요. 서로 아무래도 두 여인의 이야기다 보니까 의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상대 배우가 연기할 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절로 언니한테 의지가 되고 연기를 너무 잘하고 또 언니가 그래서 제가 영미 연기를 하는데 항상 언니의 도움을 거의 다 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유진 그 자체여서 너무 좋고 또 언니가 또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니까 현장에서도 그 언니로서 언니로서 더 의지하게 되고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저희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너무 좋습니다. 그랬군요. 네. 재밌는 질문인데요. 5902님이 와 Y2K라니 2000년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그때 진짜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다고. 저도요. 혹시 두 분은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시냐고. 그때 유영 씨는 몇 살이었어요? 제가 좀 어렸으니까 10살, 11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궁금해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막 인터넷을 하기 시작했던 시절이라 제 컴퓨터에 이것저것 또 많은 작업을 또 해놨으니까 플로피 디스크 지금은 모르시죠? MZ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라는 곳에 이렇게 막 백업해놓고 네. 진짜 컴퓨터가 9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앞에 2가 바뀔 때 어떤 오류가 생길지 몰라서 그런 난리가 났던 건데 네. 그게 이제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뭐 진짜로 세상에 뭔가 큰일이 날 수도 있잖아. 뭐 핵폭탄이 터진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막 휴지도 사놓고
참치 사놓고 부탄가스 그것도 사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별일이 없어서 너무 당황했었어요. 맞아요. 맞아. 세상이 망할 거라고 저는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뭔가 올 스탑 될 수 있다? 그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신반의 그거는 반신반의 했던 것 같아요. 똑똑했네요. 그때부터 저는 망할까 봐 두근거렸는데 그랬군요. 아,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도 들어볼까요? 장필순의 제비꽃. 이 곡은 감독님의 신청곡이네요. 세계 많은 사람 OST인가요? 마지막에 네. 이제 뭐 스포일링이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영미가 어떤 카페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음악이에요. 근데 가사를 곱씹어 보면 되게 영미랑 또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땐 너는 아주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영미님이요. 설거지하다가 계속 영미 나와서 반가워서 집중해서 들었대요. 주인공 이름이 저랑 같은 영미라. 기대합니다. 네, 세계말의 사랑 꼭 보러 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수진님은 세계말하니까 99년에 12월 마지막 날에 아빠가요. 오늘은 너 절대 컴퓨터 켜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출근하셨던 게 생각이 난대요. 물론 아무 일 없었네요. 그땐 컴퓨터도 뚱뚱했었는데 크고 하셨습니다. 2885님이 영화 세기말의 사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절대 놓치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봐야 할 장면 추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희 영화의 명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만 추천드리기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세기말의 사랑이니까 딱 세기말 99년도 12월 31일 세계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영미가 짝사랑하는 남자와 어디에 있는지 얘기도 돼요? 그건 안 같이 되는 있자고 거. 하고 어딘가에 있는 거 어딘가에 있는데 그 장면 굉장히 좀 특이한 맞아, 독특한 맞아요. 그 공간에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각이 났어요. 저 목격담이 들어왔네요. 이내님이 이유영 배우님 몇 년 전 인천의 한 슈퍼에서 뵌 적이 있대요. 맑고 하얀 피부가 너무 예쁘셨던 기억이 있다고 그 이후로 계속 응원하고 있다고 이번 영화도 꼭 볼게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제가 슈퍼 하니까 기억에 나는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인천이었는데 네. 굉장히 어떤 시골 같은 마을에 작은 마을에 아주 작은 구멍 슈퍼 같은 곳이었는데 의외로 좀 어린 학생 같은 여자 학생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인스타 DM에 이유영 배우님 아니셨냐고 방금 다녀가신 분 그러면서 DM이 오셨었는데 혹시 그분이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맞으시면 DM 보내주세요. 5011님이 감독님 처음 감독으로서 작품 준비할 때 주변에 조언을 많이 구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장항준 감독님께서 세계말의 사랑 촬영 끝날 때 마침 회식을 맞아요, 해주셨다고 맞아요. 미담이네요. 네네. 이게 그 촬영 완전 끝날 때도 아니고 네. 중간에 오셔가지고 저 촬영하고 있는데 네. 미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손혜야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이러면서 그날 촬영에 끝날 때 스태프들하고 모여서 감독님이 고기를 사주셨던 300만 원 소고기인가요? 저기. 소고기는 안 돼 네. 이렇게 하셨는데 미담은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금액까지 말씀드릴게요. 300만 원 쏘셨습니다. 너무 스윗하다.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날 네. 이제 회식하면 이제 와서 세계말의 사랑 화이팅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이 장항준을 사랑합니다. 맞아. 장항준 화이팅. 본인이 주셔서. 네, 그래서 네. 역시 감독님이다. 같이 하면 회식 많이 시켜주시죠. 네. 근데 장항준 감독님께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후배 감독들이 다 같이 커피차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 거지들에게는 안 얻어먹어! 하고 또 하셨다고. 네. 내리사랑 내리사랑. 아 정말 최고네요. 율유리님이요. 유영 언니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거의 쉼없이 열일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언니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도 있으신가요? 혹시 쉴 때는 뭐 하시는지 취미는 뭔지 궁금하대요. 일이 너무 바쁠 때는 방전이 돼서 집에선 진짜 잠만 자는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못하겠고. 잠이 부족하죠. 네, 일이 없을 때는 또 책도 보고 뜨개질도 하고 강아지들이랑 놀고 그래요. 뜨개질을 해요? 네, 어떤 뜨개질도. 어떤 걸 짜세요?
그냥 이것저것 모자, 뭐 옷, 가방 이런 거 다 떠요. 재밌어요. 본인 거를 선물도 하고. 선물도 하고 제 것도 뜨고. 와. 그 실이 실로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오. 만들어질 때마다 그게 쾌감이 있어요. 재밌어요. SNS에도 가끔 올리시나요? 아니요. 아, 보고 싶네요. SNS를 거의 잘 안 해서. 아, 미영 씨의 작품이 한번 보고 싶네요. 자,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우리 광고 듣고 두 분과 끝인사 나눌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영화 세기말의 사랑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영화관에 달려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을 앞둔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아, 저부터요? 영희 씨. 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네. 너무 아쉽네요. 저희 영화가 저희 영화는 줄거리를 들으시면 짝사랑하는 영미에게 짝사랑하는 상대의 아내가 나타나서 동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무슨 치정극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반대의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 와서 부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배우님들이 정말 호연을 보여준 영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굉장히 제가 전작이 굉장히 무거운 작품으로 데뷔했다 보니까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주제면에서는 그래도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긴 하지만 결국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가 되게 색감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를 시작하는 관객분들 이 영화를 보시고 좀 마음에 어떤 사랑과 상냥함, 따뜻함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기말의 사랑 꼭 네, 극장에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기말의 사랑 배우 이유영 씨, 임선혜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수잔베가의 탐스티너, 임선혜 감독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곡을 원래 세기말의 사랑에 넣고 싶으셨다고요? 네, 마지막 영화가 이제 블랙이 되고 마지막에 올라갔으면 하는 음악으로 음악 감독님하고 정말 처음부터 결정했던 곡인데 좀 곡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새로운 곡으로 제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새로운 곡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음악의 무드가 어떤 영미의 마지막을 좀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오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